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미선입니다. 주변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성 독감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민족 대이동 설을 앞두고 있어 독감 환자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독감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미 독감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30명을 넘었고 한 달 정도 후에는 50에서 6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행주의보 발령 기준이 12.1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유행하고 있는 독감의 종류도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B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열과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더 심하고 전염성도 높은 A형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A형 바이러스는 H1N1형으로 2009년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악명을 떨쳤던 것과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사망자만 95명이 발생하는 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독감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그리고 깨끗이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독감에 걸리면 48시간 안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독감이 복통이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물을 자주 섭취해 탈수를 막아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독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미선이었습니다.